시간에는 항암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느냐, 항암 치료라는 것이 뭐 하는 거냐에 대하여 여러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개발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T세포가 뭔지 이런 걸 다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암을 치료하려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간단한 생각이죠. 암세포가 생겼으니 이걸 죽여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암세포라는 것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다고.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 뭐가 변질이 돼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했으니까 본질적으로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어떻게 같은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될 수도 있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약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무슨 세포도 같이 죽어.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정상세포들 중에 정말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T세포죠.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진짜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T세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을 다 살펴보면 모든 병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낫게 할 수 있는 조처가 다 취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암 환자를 위해서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 그것도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T세포를 제일 잘 죽여요.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해서 암세포들은 점점 죽어서 암은 점점 작아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네, T세포. T세포를 포함한 다른 면역세포. 면역세포를 몽땅 해서 부르면 그게 백혈구라고 그래요. T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자꾸 여러분 피를 뽑아갑니다. 뭐 보려고? 백혈구 수치 보려고. 왜? 항암제가 들어가면 백혈구도 어떻게 같이 죽이니까.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보통 정상은 7,000, 8,000, 9,000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이게 7,000에서 6,000으로 떨어지고 6,000에서 5,000으로 떨어지고 4,000, 3,000 이렇게 3,000 정도 떨어지면 병원에서 아주 조심을 해요. 이때 항암치료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주로 2000 이 정도 되면 중단합니다. 왜? 백혈구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뭐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면역력이 망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암보다 더 심각해.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리면 예. 네. 공중에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것이 들어오죠. 숨을 쉬면 폐로 들어가죠. 그러면 곰팡이 폐렴이 생겨. 그럼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가끔 병원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기 전에 항암 치료를 어떻게 중단하거나 또는 요즘은 그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약을 또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백혈구 수치를 또 조금 올려놓고 또 항암제를 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백혈구를 어떻게 T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T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생산되는 항암제는 백혈구 안 죽여. 암세포만 어떻게 탁 죽여.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안 죽이고 암세포만 탁 죽이니 이거는 무슨 항암제요? 표적 항암제요.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나중에 개발된 항암제야.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세상의 최고의 표적 항암제를 옛날부터 생산을 하고 있었어. 그거는 누가 만든 표적 항암제요? 이 유전자를 만든 하나님이 디자인한 표적 항암제예요. 아시겠죠? 이건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로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미 암에 걸리면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암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표적 항암제가 뭐예요? 생산이 되도록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아들이면 이 꺼져버렸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그 놀라운 표적 항암제가 생산이 돼. 요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는 이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백혈구도 죽이지 않죠. 부작용도 없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는 최고의 약이 이미 생산돼서 암을, 암세포를 깨끗이 죽여서 암을 치유하도록 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꺼져서, 왜? 기가 막혀서, 꺼져서 작동을 안 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되고 있고, 암이 자꾸 커지고, 전이가 되고, 이런 거지. 그 암이 다 낫도록 되어 있어.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만 차리면? 네,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어떤 얘기를 다 들을 때 성령이
이거 잘 생각해봐. 그때 아 정말 그러네. 그때 이제 정신이 들고 정신 차렸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뭐예요? 정신이 탁 들어왔어 이제. 정신 들었다. 그러면 그 정신님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막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예요?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산다. 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구분할 때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르는 항암제는 그저 옛날에 암이 왜 어떻게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지도 모를 당시에 암세포가 나타나면 죽이자. 라는 그런 항암제. 이 1세대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종류가 아주 많아요. 각 제약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일반 항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항암제를 만들어내도 한 가지도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게?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볼 때 이거 너무 뭐예요? 바보 같아. 왜 일반 항암제 쓰면 뭐도 같이 죽이니까? 왜 다른 건강한 세포도 물론 거기다가 백혈구도 죽이니까 이거는 노벨상을 줄라 그래 줄 수가 뭐예요? 없는 너무 유치한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항암제를 개발을 했어도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 어떤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그래서 암에 걸린 건데 면역력을 올려주는 항암제를 개발한다면 노벨상 줄만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 항암제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우리 의사들도 내가 만약 우리 의사들 항암 치료 이 일반 항암제를 써가지고 암 환자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면 과연 이 치료를 받을까?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아, 나는 안 받아. 그런 의사들 많아요. 그 이 일반 항암제는 이거는 정말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작용만 심해. 암세포를 아무리 잘 죽여가지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 요즘 말로 뭐가 됐다? 관해가 됐다. 해도 관해가 되면서 손해보는 게 있어. 뭐라? 왜 T세포가? 면역세포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빨리 면역세포들을 어떻게 해? 강화시켜야 돼. 그래야 이제 정말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항암 치료에는 그 치유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암 치료에서 완전히 암이 치유됐다는 말은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야. 그러나 항암 치료로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해도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치료야.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관해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가지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왜?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뭐예요? 재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치료하고 있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니까, 치유율, 100명의 환자를 이런 치료, 이런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뭐, 적어도 10명은 완전히 치유되더라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치유율은 없어요. 없고, 통계를 낼 때 무슨 율? 생존율이란 겁니다. 생존율. 그래서 어떤 약으로 항암제로 치료를 했을 때, 이 약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5년을 살 수 있는 확률, 또 이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5년을 살 수 있는 확률, 그거를 치유율은 아니지만 뭐야? 암이 치유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 죽고 뭐야?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을 생존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치유를 목표로 하는 항암 치료는 없어요. 치유를 목표로 하고 하는 치료는 뭐밖에 없어요? 뉴스타트밖에 없어요. 왜? 뉴스타트는 생기라는 것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어떻게 싹 강화가 되면 치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야, 됐다, 이렇게 탁 문졌구나,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그 믿음이 생기면 정말 놀랍게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정말 진실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감동을 받아서 확 들어올 때 유전자가 확실하게 켜지고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5년 생존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5년을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건 뭐예요? 다 나은 거다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만 조심하자. 그래서 5년 동안 재발 안 한다. 그럼 뭐, 다 났다. 그러면, 야, 파티하자. 그래서 이제 한 잔 하고, 삼겹살에다가 이제 소주하고 막, 이러면 뭐예요? 한 6개월은 재발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옛날부터 의사들 간에서도, 따분해. 치료한다고 치료하는데, 환자는 건강한 몸으로 들어왔다가 어떻게 치료 참 치료 받고 나면 치료 받기 전보다 뭐예요? 이래서 치료 받을수록 점점 몸이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자 그럴 때 빨리 뭐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야 이거 내가 치료를 받을수록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돼.
그죠? 병서 또 치료해야 됩니다. 또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계속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데, 따라가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 병원서.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절대로 내 목숨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가 알아서 켜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걸 알아가지고 내가 딱 올바른 판단을 딱 내리는 그 자주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뭘 압니까? 뭐 이래서 하지 말고. 그래서 강의를 딱 집중해서 들어오고. 그래, 맞아, 맞아. 그렇다면 내가 이 내 나름대로 어떻게 내 목숨인데 이거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돼. 그래서 결론을 딱 내고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 길로 가면 나는 날 수 있다. 딱 그런 사람이 승리를 한 거예요. 뉴 스타트 하다가 카톡이 또 와. 예, 이거 먹어봐. 그럼 또 전화해요. 좋대? 어디서 구하는데? 얼만데? 생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이게 산만하게 다른 거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확신이 안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를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안 돼.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2세대 항암제가 나타났는데, 이 2세대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이미 우리 T세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 다른 정상 건강한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공격하자. 그러면, 암세포만 공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는 암세포다라는 표적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은 다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그러면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문패라고 합시다. 나는 암세포 누구누구다. 라는 문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암세포 특유의 유전자가 변질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나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다. 라는 문패를 탁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문패를 발견을 해야 돼.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 문패가 여러분이 걸린 암세포에 그 문패가 달려 있으면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고, 또 문패가 뭐예요? 문패를 못 찾겠으면 표적 항암제 못 써. 그러나 모든 암제는 다 문패를 갖고 있는데, 또 그 문패에 맞는 약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참 좋은 약인데, 이 문패를 찾느냐, 못 찾느냐, 또 그 문패를 인식하고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느냐, 아직도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암세포를 다 표적 항암제로 공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당신의
암세포를 꺼내서,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표적이, 문패가 있고, 이 문패를 인식할 수 있는, 뭐요? 약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박이지. 그렇게 돼서 그 표적 항암제를 쓰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일반 항암제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을 다행히 그런 약이 있다. 이렇게 되면, 막, 처음에 쓰면, 막, 암세포 때 팍팍 죽어나가요. 그래서 암 덩어리가 8cm였다. 그럼 막, 그냥 쓰면 막, 그냥, 금방 6cm, 예, 5cm, 3cm, 팍팍 죽어요. 그러면 뭐, 이제 막 환자는 희망이 생기는 거지. 아, 이거 금방 8cm짜리가 뭐요?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농촌에서 농민들이 쓰는 살충제, 뿌려. 첫 해는 뭐예요? 팍팍 죽어나가. 아주 잘 들어. 벌레들이. 근데 그거를 다음 해 쓰면 어떻게 돼? 내성이 생겨가지고. 왜 그래요? 그 벌레들이, 아, 유전자가 뭐예요?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살충제를 분해시켜서 효과가 없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벌레 속에 생겨요. 그래서 그 똑같은 약을 뿌렸는데도 그 다음 해는 어떻게? 안 죽어. 그래서 한 3, 4년 지나 뭐예요? 그 약? 있으면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암세포도, 환자 몸 속에 있는 암세포도, 아하, 이 문패를 달아놓으니까, 막, 약이 들어와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문패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문패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첫 1개월째 아주 잘 들어. 2개월째도 상당히 잘 들어. 3개월째도 뭐요? 꽤 잘 들어. 4개월째는 좀 들어. 5개월째 되면 뭐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놀라운 효과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의사들이 사용할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사용해봐야 뭐예요? 뭐, 한 5개월째 되면 뭐예요? 도로암이 타버리니까. 그래서 아직도, 처음부터,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일반 항암제부터 써요. 그래가지고 뭐 안 된다. 아, 이거 또 재발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적 항암제를 써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결국, 유전자가 환경에 따라서 뭐요? 변하기 때문에, 이 표적 항암제라는 이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면 암세포 쪽에서도 어떻게 유전자를 다시 변화시켜가지고 이 표적 항암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김샜어요. 그래서 완전히 김샜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생산하는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은 지금 안 되지만 내성이 생기지를 않는 희한한 진짜 하나님 솜씨로 만든 최고의 항암제. 아시겠죠? 내성 안 생겨. 언제든지, 무슨 암세포든지 좋아. 예. 다, 어떤, 그래서 이 항암제 치료로는
무슨 예를 들어 표적항암제도 사용할 수 있는 암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무슨 암은 좀 듣고 뭐 무슨 뭐 이런 암들은 전혀 안 듣고 그래서 그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봤는데요. 이 표적항암제를 뭐 1년 6개월째 먹고 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막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부작용들이 많은데 그거를 1년이 넘게 먹고 있다. 왜?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먹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효과가 없으면 뭐예요? 끊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 2세대 항암제도, 이게, 우리 인간이 개발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이 3세대 항암제가 바로 면역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 표적 항암제가 개발돼서 나왔을 때는, 이야, 이거 노벨상 줄만하네. 이러다가 내성이 금방금방 생기는 걸 알고 노벨상 안 줬어. 그러다가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아니, 면역력을 올려야지, 암 환자에게는. 근데 면역력을 올리는 면역항암제라는 항암제가 나왔어. 그래서요, 노벨상 줬어. 면역항암제. 근데 왜 지금 뭐 별 얘기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까지, 이야, 드디어 진짜 항암제가 나왔어. 왜? 면역력을 올려야지. 그지? 약을 쓰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면역력이 진짜로 강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서 내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켜지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약을 쓰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약이 뭐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요 노랑 세포가 T세포입니다. 이 갈색 세포가 캔서 셀, 그렇죠? 암세포라는. 자, 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우리 피 속에서 혈관 속에서 만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어떤 암세포든지 혈관 속에서 이 T세포, 여기 T셀, 그렇죠? 이 T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는 반드시 자기의 신분증, 그게 암세포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T세포에게 뭐예요?
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이 T세포, 이 보라색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돈 낼 때 여러분은 신용카드를 내서 어떻게 저 꼽죠, 그렇죠? 그거요, 여기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캐닝 기계가 아하, 너는 암세포가 맞다. 요거를 인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인식 신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T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그렇죠? 근데 죽이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인식하는 창구가 있고, 그래서, 암세포가 주민등록증을 내밀어서 이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그 다음 창구가 또 창구가 이 노란색 창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 창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창구 이름은 CD28이라는 창구예요. 그래서 이 창구에다가 이 암세포가 이 B7이라는 이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여기다가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켜야 돼요. 접수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recognition, 인식하고, 그 다음에 activation 신호가 된다. activation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활성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암세포가 서류를 만들어야 돼. 서류를 만들어서 CD28이라는, 이 CD28이라는 이 민원 창구에다가 암세포가 이렇게 접수를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접수를 받아야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접수를 받아야만 T세포가 뭐가 된다? 활성화가 돼. 활성화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 쪽에서 이런 표적항암제를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노져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죽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destruction, 파괴죠.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만났을 때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요. 자, 이거는 이런 3단계 그 과정은 건강한 사람, 여러분의 T세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3단계가 탁탁탁 일어나서 혈관 속에서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나기만 하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암세포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번째 과정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민원 서류를 접수시켜야 돼. 이 B7이란. 그럼 이 민원 서류를 접수시키면 T세포가 암세포 죽여. 그러면 뭐를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 민원을 받아야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저 B7 서류는 무슨 서류요? 무엇을 해달라는 서류요? 죽여달라는 서류요. 아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지금쯤 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네, 박수 쳐야지, 이거는. 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사망신청서요.
나 좀 죽여주세요. 왜? 이때까지 민원 안 냈어. 이때까지는 맨날 뭐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면서 결국은 뭐요? 뭐만 죽이고 있었어? T세포만 죽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T세포도 같이 죽고 있으니까 자기는 요 항암 치료만 끝나면 뭐예요? 네, T세포가 이제 빌빌할 테니까 그때 가서 나는 더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민원 청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왜? 지금 항암치료 해가지고 면역력이 폭삭, 지금 약해져 있는데 뭐라고 죽여달라고 민원 청구하겠어? 그럼 어떤 경우에 민원 청구를 할까? 아, 이거 보니까 면역력이 자꾸 뭐예요? 강해지고 있어. 네.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 암과 면역력의 상관관계가 아주 예민해요. 자, 이게 이제 암세포로 갑시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암세포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야. 죽을 생각 안 해? T세포 꼬라지를 보니까 빌빌하니까, 뭐, 뭐하려고 죽어? 이 사람 몸은 내 차지야,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전자가, 이 T세포 유전자가 팍팍팍팍 켜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암세포 쫙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네, 똑같아져. 똑같아져. 똑같아지면 암세포 쪽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안 합니다. 정지.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그럽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의 T세포가 뭐예요? 점점 강해질 때. 자, T세포가 점점 강해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를 자꾸 더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T세포가 급속도로 강해지고, 그러면 암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천천히 강해져. 그러면 암세포도 어떻게 천천히 약해져. 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어. T세포는 급격히 상승되고 뭐요? 그러면 급격히 해서 이렇게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래도 T세포가 팍 빨리 강해지면 이제는 와, 이 T세포가 강해졌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암세포 쪽에서 볼 때 더 이상 이 사람 몸에 살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망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럴 때 이 빛을 사망신청서를 민원창고에다 접수를 시키면, 그때 T세포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생각 잘했어. 그래서 죽여줘요. 참 신사적이죠, 그렇죠? 하나의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신사적인 과정을 만들어놔. 그냥, T세포는 암세포만 보이면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들이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들이, 그래, 판단 잘했다. 그래, 네가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더 살아가기는 뭐요? 내가 볼 때도 힘들어.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턱 잃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나머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참, 그 하나님 성격대로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면역, 그런데,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에게는 지금 이 암세포들이 민원 청구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무슨 물질을 만들어내면 될까? 이 민원 서류를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짜 서류를 접수하면 일단 T세포가 속게 안 속게? 속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예요? 암세포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런 약이 개발됐다. 아,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다가 뭐예요? 가짜 서류를 딱 접수시키니까 T세포 확 죽여. 그러니까 T세포 면역력이 뭐예요? 강해진 것처럼 됐죠. 근데 그게 강해진 게 아니지.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몇 번 속고, 어떻게? 이건 아니구나. 발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쯤 발각이 된 상태야. 그래가지고 면역항암제가 노벨상까지 받고 완전히 복사했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이 가짜 서류를 만들 만큼 지금 발달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3세대 면역 항암제도 별 볼 일이 없구나. 라는 게 해서 전혀 뭐 인기가 없죠, 지금. 비싸긴 또 되게 비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3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3세대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몇 세대를 기다려야 돼? 4세대를 기다려. 지금 제 4세대 항암제를 열심히 개발 중이에요. 제 4세대 항암제는 뭐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 4세대. 제 4세대 항암제. 자, 제 4세대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일까요? 어떻게 하는, 해주는 약일까? 저기 보면 빨간색 글자가 cancer. cancer는 암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이 글자는 뭐예요? reversion이라는 글자입니다. reverse, reverse는 되돌리다라는 말입니다. 되돌리다. 복구시키다, 되돌리다. 즉,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는데, 그 변질을 어떻게? 되돌리면 뭐가 돼? 정상세포가 돼.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면 절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과학자들 자신들이 뭐예요? 유전자는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reverse. 돌아갈 수 있다. 자, 봅시다. 자, reversion.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역전. 역전이 벌어진다.
암세포, 정상세포, 혹은 전환된다. 그래서 암복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암세포. 암세포가 어떻게?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 뭐가 된다? 정상, normal, 정상 세포가 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세포가 이 고개를 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자꾸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어. 건강한 사람들은 이 되돌아가는 게 쉬워.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도 또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또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T세포가 가서 암세포 죽여버리고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암 환자들은 자, 이 암세포가 정상으로 되기 위하여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하는 다섯 가지 물질이 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 물질입니다. 네. 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지. 그러면 암세포가 쉽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암 환자들에게 저 고개가,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은 이유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이 되지가 않아. 왜?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것도 이 물질 생산 유전자가 다 있어. 근데 이것들이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전자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저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저 유전자를 켜주면 되겠구나. 켜주면 유전자 켜주면 저 다섯 가지 물질들이 뭐예요? 생산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리랑 고개는 낮아지고 그러면 또 되돌아간다고.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왜 꺼졌냐를 몰라. 그리고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야 되는지를 뭐예요? 몰라. 왜 몰라요? 왜 과학자들은 몰라요? 여러분은 다 알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유전자가 꺼진 이유도 알아. 그렇죠? 왜? 생기가 막혔다니까. 기가 막혔어. 그리고 켜지려면 뭐예요? 그 막힌 생기를 다시 뉴스타트를 통해서 어떻게 받기만 하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이 다시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져서 정상세포로 돌아가, 암세포가. 근데 과학자들은 그 생기라는 그 자체를 존재하는 거라고 인정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기를 모르니까 뉴 스타트는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생기를 모를 때 과학자들이 지금 꾀를 내고 있어요. 무슨 꾀를 내고 있을까? 아까 봤잖아요. 면역 항암제. 가짜 서류. 그 비슷한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그걸 못 만들어내. 그렇죠? 그래서 그 비슷하게, 네. 위조 서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주면 어떻게 된다? 아리랑 고개가 쫙 낮아진다. 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도 정상으로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필요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지금 필요해. 여러분도 이 물,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가지를, 뭐요? 되돌아가기가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알아.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어떻게 더 생산이 잘 될까? 유전자 켜지면 돼. 유전자 켜지려면 뭐요? 뉴스타트 하면 돼. 박수! 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게요. 왜 이게 안 돌아갈까? 정신 차리기가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게 생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박을 못 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기가 있구나. 그러면 생기만 받으면 되겠네? 그럼 뉴스타트 하면 되겠네? 이거를 인정할 수가 뭐예요?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제약회사가 돈 벌 길이 뭐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뭐 생기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계, 제약계가 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박. 크, 대박을 터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인간의 치료 단계를 초월해서 누구의 치료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크.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 물리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뇌파를 바꿔주고 알파파로 바꿔주면 그것이 생기가 되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공짜.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기를 돈 받고 팔 수 있다면 아마 이상구 박사가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생기는 그 본질 자체가 어떻게? 공짜예요. 왜? 왜 공짜예요? 사랑이니까. 사랑치고도 무슨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헌금 많이 할래 안 할래? 조건 걸지 않아. 앞으로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없어. 나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해. 아시겠죠? 오히려 뭐예요? 제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그런 희한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네. 우리 인간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눈물의 씨앗. 사랑 안 할 때는 눈물 흘릴 일이 없었는데 사랑하고 나니까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 왜? 나 꼬실 때는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준다 해놓고 뭐예요? 안 해줘 이 자식이. 조건이 안 맞아.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거야말로 진짜 선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생각 마세요. 오로지, 오직 생기만 받으면 하나님이 이미 짜놓은 치유 프로그램대로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치유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죠.